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보여요. 이 복음은 빛입니다. 어두움에서 살아나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재앙에서 빠질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모르니까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대회는 실제로 할 것을 하지 말고 모든 생각과 숨쉬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게 23대 힘이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적 그게 기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25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찾은 걸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가졌다. 24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또 어떤 특별한 현장을 만나 또 사건을 만나죠. 이럴 때에 답 나올 때까지 오직 제한된 집중 선택된 완료했어요. 서론에서 증거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4 믿음의 영웅들이죠. 38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5입니다. 초대교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관람산을 세우겠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역사에 난 거예요. 25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나와서 바울입니다. 4도 29장 8절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7번 성삼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오력이 내 안에 공중근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CVDIP 미래 보는 능력이 내 안에 세 가지 뜰 회복하는 힘이 내 안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망들 일곱 여정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나의 여정 세상은 속입니다. 다섯 가지 확신 세상 조용히 바꿔야 됩니다. 아홉 가지 허로 평생의 답을 바꿔주는 것 나의 오늘은 캠프 보좌의 능력 누리는 안테나를 세워라 일곱 이정표 나에게 칼보리산의 이정표 다 끝났어. 나에게 감람산의 미션을 주옵소서. 나에게 마가다락방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축복을 완전히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시아에 그 축복을 나에게 마게도냐에 전환점을 주옵소서.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렘넌트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날 도와달라 그게 25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네피림을 능가하는 검토일 시대의 주인 이스라엘이 이거 몰라서 일곱 재앙이로서 렘넌트가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어요. 나한테 도울 것도 없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누려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왜냐?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계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해라. 세상을 바꾸는 힘을 회복해라. 기다리세요. 이번에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